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종화동 앞 해상에서 익수저가 발생해 신속히 구조에 나섰지만 안타깝게 숨졌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55분께 여수시 종화동 하멜 등대 인근 해상에서 바닷물에 빠지는 소리와 사람 소리를 듣고 인근 관광객이 익수저가 발생했다고 111을 경유신고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 및 구조대를 급파해 해상에 떠있는 익수저 A씨를 신고 접수 9분 만에 발견하고 구조장비를 이용해 신속히 구조했습니다. 익수저 A씨는 구조 당시 머리만 보이고 물에 떠있는 상태로 의식이 없어 연안구조정으로 옮겨 즉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이용해 응급조치하며 119급대에 인계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신고자 및 주변 탐문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 말했습니다.